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108회차 서길보입니다. 허공의 달이 연못 가운데 비춤을 알면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 헛되이 달을 꺼내려 함과 같을 것인가. 우리가 쫓는 대부분의 명예, 권력, 재물 등은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결코 또한 내 것이다 라고 해도 내 것이 아닌 이러한 이치를 알면 마치 저 어리석은 원숭이가 연못 속에 비추어진 달을 보고 마치 그것이 진짜의 달인 줄 알고 꺼내려다 죽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달 그림자 같은 물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참 행복을 버리면서까지 아둥바둥 걱정, 근심, 번뇌 속에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주거나 또 합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합격증을 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 버는 법, 또 행복을 찾는 법 등 우리 인간의 안전과 평화, 또 행복의 고요의 열반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신 실천적 스승이셨죠.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설하신 진리의 깨우침을 얻어서 각기 자신이나 또한 일상생활의 지혜로움과 평안함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지 불상이나 경전을 이고 짊어지고 또 빌고 애원하고 가부좌만 틀고 있으라라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불자님들의 대부분은 빌고 매달리고 앵무새처럼 독경이나 사경으로 구걸만 하고 있으니 언제나 참마음을 찾을 수 있을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이죠. 원시경전에서는요. 손바닥에 물건을 보듯이 깨달아라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더러움과 번뇌는 보고 아는 자만이 부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보고 아는 것이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와서 믿으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인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10대 제자인 아라한들의 가르침도 각자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는 일체 믿을 것이 못되니 믿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또한 부처님은 깨달음의 성취는 온전한 인간적인 노력과 지성의 결과다라고 했는데 훗날 대중불교에서 초인간적이고 신적으로 여겨진 것은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완전성 때문이긴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바로 그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셨고 인간 그 이외에 군림하는 어떠한 존재나 힘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을 안식처로 할 뿐 결코 자신을 떠나서 다른 누구에게 빌거나 도움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를 하시기도 했지.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는 어떤 비교적인 교의나 또한 감추어진 어떤 비법도 없고 인간의 구하는 신이나 어떤 외적인 힘이 내린 은총이나 가피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각자 스스로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불자님들 각자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 각자 스스로 행복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108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